수련을 일반적으로 안 합니다. 특별히 안 합니다. 스님만 하십니다. 스님은 부디스트 템플 마스터 이제 레이빙 광주 시티 인테크 투 아워 웨이 두 시간 떨어져 있는 광주에 살고 계신데 every Monday you come here you train with me only two person 월요일날 오셔서 토요일에 있는 날은 절에 술도 다시 봐보시니까 월요일날만 오시는데 자고 약속하고 두 사람만 술은 스님이 트레이닝 하신 게 한 4년째 돼가지고 3년째 트레이닝 인테이크 has been 3 years or 4 years or almost 4 has been 3 years 3년을 했는데 every 내년 or probably next year March, January, about 2 March, have the promotion, 3단, 3단, 될 거죠. 스님은, Buddhist name is Haemyeong Temple Master, Haemyeong Temple. 그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He is not a saint. Every week, and exactly, then here, 월요일에는 틀림없이 오십니다. 약속을 promise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자, 오늘 스님 오셨으니까 기본을 어떻게 쓰면 우리가 수련을 하는가 뭐 저가 조금 먼저 배웠을 뿐이지 뭐 동작이라는 스님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골프를 치든지 건물을 하든지 간에 지속적인 수련이 중요하고 수련을 하더라도 골프는 전문적인 골프한테 자세를 교정받고 지도받으면 빨리 나는데 그냥 혼자서 하면 늘지 않습니다. 검도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정확한 각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치를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님하고 저하고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어떻게 몸을 푸는가 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습니다. 자, 우리는 스트롱 파워가 물론 있어야 되지만 임팩트가 지금 처음에는 금리, 금의 길, 웨이, 소울 웨이 이게 좀 중요합니다. 소리를 천천히 만약 위에서 잘 내리면 천천히 내리면 자, 천천히 내렸을 때, 각도가 안 맞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쓰게 해도 안 납니다. 각도가 맞으면 천천히 납니다. 자, 이 각도를 잘 찾아서 머리가, 인식하는 것, this, realize this angle, very important. 자, 느끼는 것이죠. 어깨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Left direction. 자, 우측. 자, 이것이 천천히 하더라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안 되니까 소리를 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검도가 아닙니다. 부드럽게.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파킨슨. 파킨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턱등이 약하고, 이게 되는데, 이게 스트레이트를 좀 펴야 됩니다. 피부. 자, 이게 이제, 이번엔 45도 각도로 업을 해보겠습니다. 의외로 이것이 각도 안 맞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각도가 맞아야
그래서 허리힘으로 허리가 넣어줘요. 그래야 파워가 있죠. 각도 안 맞으면 소리 안 납니다. 각도가 맞으면 천천히 해도 소리 납니다. 자, 이번에는 쇼팽백입니다. 자, 여기서 완전 90도로 바꿔서 시장 높이나 끝난 높이 가야 됩니다. 조금 낮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자, 우측에서 그 어디 레프트 라이트에서 레프트 방향으로 갈 때 조금 낮게. 자, 여기서 틀을 때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 때는 레프트 라이트 때 약간 높게. 자, 이때 허리가 돌아갈 정도로 허리 힘으로 이렇게 팔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몸을 풉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연속 동작으로. 자, 내려주고, 올려주고, 그리고 올려주고, 올려주고, 올려주고. 이게 동작 맞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요. 서서히 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깊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된 것은 내려토막 하는 겁니다. 류, 무슨 중천류, 호산류, 영신류, 류라는 허를류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힘이 들어가면 부드럽게 부드럽게 임팩트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평도 마찬가지, 수평 연습. 이거를 도장에 와서 처음 한 20분 동안 해서 몸 전체 힘을 빼야 힘을 빼고 가다를 합니다. 가다도 그냥 흉내만 내면 무용에 불과하죠. 가다 할 때도 소리가 나야 돼요. 슉슉 혈음이 나지 않으면 내 칼의 각도가 정하지 않다는 거죠. So now I have 가다, 이제 에미 템플 마스터 두 분이 가다를 했습니다. 그 가다는 토양만 우산적으로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가다는 뭐 쉬울 것 같은데요. 상당히 물론 가다의 폼, 외형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1번 목 시작. 2번 목 5초까지 들어가겠다. 나이트 열심히. 네, 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3번 목. 레프트 열심히. 네, 시작. 하나, 둘.
4번은 우, 레프, 라이트 방향으로 펴내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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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5분 먹은 정면 제대로 뽑는데 핑거를 핍니다. 하나, 둘, 보시면 네 번 스트레이트로 내려뺄 때 칼의 블레이드 어미, 블레이드 사운드가 싹싹 나요. 각이 맞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준비 시작. 네. 7분 먹은 세 방향. 팔로 무 발타로 준비 시작. 시범을 한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재정도법, 세타이 토를 한번 배우겠습니다. 네. 가끔씩 하다 보면 뭐 해야 되는지 멍할 때가 있어요. 두 번씩 했는데 이번 바로 2번 먹고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다를 잘한다는 게 이게 브레이드를 정확하게 칼날 휘둘렀을 때 설마 브레이드 사운드가 나야 되죠. 이게 안 나면 가다를 막겠다는 거죠.
3분 뭐 준비 자. 무슨 알겠지만 지금 선임은 소리가 그 소울 사운드, 브레이 사운드가 슉슉 나는 거예요. 이게 수련을 열심히 하시니까 다른 거 다시 4번 준비 야. 5분 제가 틀렸습니다. I hold so have try again once more. 5분 다시 준비. 정확한 가다를 해보겠다고 하면 소리가 나면 소리 신경 쓰다 보니 가다를 틀리게 하고 다시 한번 once more 혼대면서 5번 준비 시작. 가다 중에 저렇게 사운드를 낸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6번 준비 이번엔 제가 가다 소리가 안 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랩이 좀 불편하죠. 자, 7번 목 보겠습니다. 7번 맞죠? 네. 시작. 7번 목 준비. 8번 준비 자. 보시다시피 지금 선임은 매 가다마다 소리가 사운드가 익숙한데 그래요. 저도 잘 아는데 정확하게 한번 사운드를 하고 2번 목 준비 시작. 3번 목 빠지
4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이번목은 좌회전. 네. 시작. 7번목은 좌회전. 시작. 8번목은 삼복이. 준비. 시작. 저때도 미닫지 않아. 한번 1번을 목공을 하는 게 아니라 전자에서 날이 없는 징금, 정답 징금을 하면 실상 상대방을 배에든지 찍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서 지금 목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저쪽에 계신 선생님이 먼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선도라고 나는 저는 이제 방어하고 방어 후에 저를 제안하는 후도라고 성공을 할 때 선생님이 움직인 목공을 따라서 하는 거죠. 야! 그렇게 읽는다고 하는 속도가 찌르고 빼고 여쭤봐도 돼요? 이렇게 마지막에 한번 틀잖아요, 계속. 트는 이유가 뭐예요? 공격을 써도 없다는 걸. 아.
기다렸다가 이렇게 다시 교수님 모셔갖고 뭘까지 안 돼? 왜 또 이렇게 되세요? 뭐라고 하셔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으십니까?